프리랜서이자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산 프리랜서 산인입니다. 제가 가진 재능과 이런 역량을 기반해서 우리 아마추어 일반인분들한테 공연을 기획할 수 있고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강의와 그리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에 맞는 실현을 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클래스를 준비 중입니다. 청년 프리랜서 지원사업을 통해서 제 작품들을 기반한 폴리오 영상을 하나 만들 계획이고요. 이 포트폴리오 영상을 활용해서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해서 온오프라인으로 수강생을 받아서 수강 신청을 받아서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. 일단 프리랜서로서 늦잠을 좀 못 자는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. 단점이기보다 사실 이건 장점인 것 같아요. 자기를 조금 더 이제 절제하고 단점은 크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지런히 좀 움직이시면 프리랜서로서 잘 할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. 그 두 가지를 하고 있고 공방에서 수업도 하고 외부 출강도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방이 지금 완전 신규 창업자여서 바꿔야 될 부분이랑 제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청년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되게 되어서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주로 하려고 하는 그 수업 모든 대상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지원금을 사용해서 무료로 재능 기부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 수업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반영을 할 생각이고요. 그리고 일부 지원금은 샘플 5종 제작하는 거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. 생각보다 정말 해야 될 것이 많다. 일의 끝이 없다는 것이 약간 단점이고요. 장점은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고 그런 거에서 오는 만족감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제가 하고 있는 걸 알려주고
또 소개하면서 또 그런 수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. 그런 게 굉장히 장점이 아닐까. 그리고 또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어요. 아주 좋습니다.